오늘도 새롭게 업데이트된 무기 있잖아요. 요 얼음 트랩. 자, 이렇게 떨구고 딱 얼음을 밟자마자 그대로 얼어버리는 엄청난 무기. 예, 얼음 트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얼음 트랩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그 뭐냐, 일단은 까마귀는 안 얼었었거든요. 과연 이 얼음 트랩으로 거미 있잖아요, 4층의 거미, 할머니의 또 다른 펫, 그 녀석 얼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법 같은 경우에도 다 알려드릴게요. 일단 여기에다가 얼음 세팅, 얼음 트랩 미리 꺼내주고 4층 문을 열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스페셜 키 롤롤롤롤롤로 홀롤롤롤롤로 4층으로 올라갈게요. 딱 낑겨서 문 열어주고, 거미를 유인할 먹잇감이 하나 필요하겠죠? 고기 같은 경우는 스푼 위치가 또 바뀌어가지고 좀 미리 외워놔야 돼요. 고기는 여기 이제 지하 하수구에 또 생겼습니다. 문을 따게 되면은 이렇게 있죠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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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저 거미 자식 과연 얼릴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또 자, 고기를 이 다음에 여기다 미리 던져두고, 방법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저기 앞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. 딱 먹이를 먹을 구간에다가 저기 앞에 먹이 접시 있죠? 저쪽에다가 이 트랩을 설치를 할 거예요. 잘 던져야 된다. 오씨,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겠지? 샵, 좀만 더. 오케이. 뒤로 가, 뒤로 가. 완벽한 위치다. 자, 이제 이 고기를 갖고 와서, 자, 이제 다 왔어요. 바로 이 고기를 저 접시에다가 두면은, 거미가 고기다! 고기 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대로 냠냠쩝쩝 먹으면은 얼음 트랩이 발동이 되면서 와! 그대로 거미를 얼려버릴 겁니다. 아, 그렇게 되면 냉동 거미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바로 들어갑니다. 신중하게 3, 2, 1 출발. 아니, 어우, 큰일 났다. 과연 거미를 얼릴 수 있을지. 3, 2, 1 출발. 우와! 아이스 거미다. 얼어붙어라. 잠깐만, 너 얼었니? 얼었냐? 아!